여러분 안녕하세요. 레디피 에센셜 해나 해리슨입니다. 제가 며칠 전에 제 인스타에서 그 DIY로 주방 세제 만드는 법을 공유를 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실수로 저장을 못했는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레시피가 왜 안 올라오냐고 계속 문의를 주셨던 여러분 이 주방 세제를 써보시고 아마 여러분들도 저를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. 그 정도로 정말 세정력도 뛰어나고요. 친환경적인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. 보통 설거지 하실 때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설거지를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. 저는 보통 잘 씻기는 거, 거품, 이게 저는 되게 중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이 도테라를 쓰면서 정말 많이 여러 번의 그 주방 세제를 DIY로 만들어서 써봤는데 다 실패했었거든요. 사실 거품이 많이 안 나고 이래가지고 아 이거는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여러 번 하던 끝에 며칠 전에 드디어 제가 인스타에서 공유를 했고 최고를 만들었는데요. 여러분들도 활용해 보시면 이거다 이런 느낌이 오실 거고 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집안 디톡스를 먼저 하라는 얘기를 아마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그 그릇, 음식, 뭐 프라이팬이나 냄비, 이런 주방용품들이 우리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주방에서 쓰는 그 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오늘 이 세제가 여러분의 주방 환경을 확 바꿔줄 그 주방 세제가 될 거라고 제가 장담을 드리는 제품 되겠고요. Let it clean 주방 세제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, 여러분. 오늘 제가 사용할 주방 세제의 그 재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DIY 할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캐스터 소프 되겠고요. 그리고 글리세린을 오늘 활용을 할 건데 그 DIY 제품에 들어가고 뭐 샴푸, 린스, 바디워시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베지터블 글리세린도 사용을 할 거고요. 온가드 다목적 농축액을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. 그리고 에센셜 오일이 필요하겠죠. 저는 티트리 오일과 레몬 오일 두 가지 오일 다 클렌징 정화의 특성이 강한 오일이고 이 티트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항진균, 항균 등의 상당한 도움이 되는 그런 오일 되겠습니다. 이 두 가지 오일을 활용을 하실 거고요. 굳이 이 두 가지 오일이 아니어도 갖고 계신 오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듯 하고 그리고 시트러스 계열은 일반적으로 한두 개씩은 다 가지고 계시니까 시트러스 계열 오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듯 하고 그리고 증류물이 많이도 아니고 한 100ml 정도 이하로 필요한데 그걸 생각을 해서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처음에 이런 그 큰 병이 있으면 좋아요. 왜냐면 거품이 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셔서 활용을 하셔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굳이 사지 않아도 집에 있는 거 비워서 다시 깨끗이 닦아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이런 계량컵을 이용을 해서 재료를 다 모아서 부을 건데요.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1000ml 사이즈 계량컵인데 모든 재료를 이 1000ml 사이즈 계량컵에 붓도록 하겠습니다. 1000ml가 1리터죠. 1리터 약 4컵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계량컵 되겠습니다. 여기다가 이 캐스타일 솝을 한 컵 반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반. 자, 한 컵 반에 캐스타일 솝을 넣어줬고요. 그리고 베지터블 글리세린을 12 티스푼, 작은 티스푼을 12 티스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. 12 티스푼을 넣어줬고요. 이렇게 그리고 온가드 다목적 농축액 2 테이블스푼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게 지금 계량컵 스푼이 티스푼이라서 조금 더 넣었어요. 그리고 이상 에센셜 오일, 티트리랑 레몬 오일을 레몬 같은 경우에는 16방울 그리고 티트리 오일을 12방울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밀리로 따졌을 때 420ml 정도가 나와요. 여기다가 80ml 정도의 물을 증류물을 채워서 500을 맞춰주시면 돼요. 500ml 딱 500ml가 이렇게 해서 맞춰줬는데 요거를 잘 섞어서 병에다가 직접 넣어주셔도 좋고 또는 저처럼 메이슨 자를 활용을 하셔도 좋고 그래서 사용할 때마다 저는 이 온가드 펌프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그 포밍 워시로
활용을 하시면 거품도 잘 나오고 좋습니다. 도테라에서 이 펌프 같은 경우에는 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메이슨 자에 넣어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덜어서 쓰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쉽죠? 이렇게 섞어서 보시면 거품이 엄청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여러분, 오늘 제가 진짜 간단하고 효과적이면서 친환경적인 그 설거지 세제, 주방 세제 만드는 법을 공유를 했는데, 모르면 몰라도 이거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있는 캐스타일 솝과 베지터블 글리세린, 그리고 온가드 농축액 있으시면 사용하시면 좋고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좋습니다. 도테라의 레몬오일 그리고 티트리를 이용을 해서 주방세제 꼭 만들어서 써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효과가 진짜 최고고요. 설거지 하는 영상은 제 인스타그램에 가시면 그 고무장갑 끼고 있는 피드가 있어요. 그거를 보시면 얼마나 잘 씻기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다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러분, 아직 도테라 회원이 아니신 분들 아래 링크를 통해서 회원 가입 또는 상담을 저한테 직접 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회원 가입하시고 저의 밴드 조인하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, 인스타그램에서 제가 자주 회원님들이랑 소통하고 좋은 정보들을 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팔로우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, 저는 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Thanks for watching. Bye! See you in the morning.